지금 여기서 홈디포 그 트럭을 빌리려고 왔어요. 저희가 뭐 장비를 또 샀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차에 안 들어가서 트럭을 빌려서 옮기려고. 지금 이 트럭이에요. 이게 이제 75분 동안 빌리는데 20불이어가지고 뭐 세금이랑 다 포함하면 한 22불인가 23불인가 그랬어요. 저희가 바닥에 깔려고 진짜 큰 나무 바닥을 샀어요. 이렇게. 와 진짜 진짜 별걸 다 산다. 난 이 상황이 너무 웃겨. 홈디포 트럭을 몰고 있는 중인데 오이씨. 저 앞에 트럭이 길을 막고 있어요. 어떡하지? 지금 52 50 마이너스 2 MT. 하이 여러분.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좀 초토화된 집을 보여드리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이게 주방입니다. 요 바닥을 다 뗐고 여기 뚫었던 거를 다시 그냥 막았어요. 이게 그냥 원래 모습이에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들이 원래 있던 거를 그냥 내놨고요. 이런 냉장고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저기 새로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져갈 거예요.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 바닥에다가 이게 서브플로어라는 거거든요. 거기에 언더레이먼트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원래는 이제 타일 같은 걸 하는데 저희는 타일을 안 하고 그런 플랭크를 깔 거예요. 마루를 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고요.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깔려고 여기다가 사놨습니다. 이게 지금 집에 다섯 개 있어요. 여기랑 여기랑 이게 그냥 영상을 보니까 작아 보이죠? 이거 진짜 커요.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깔고 있는 그 마루예요. 이게 저번에 왜 막 몇십 개가 배달이 됐잖아요. 그걸 따로 둘 데가 없어서 그냥 일단 여기다 이렇게 냅뒀고 이 바닥 보시면은 이제 주방 공사하면서 또 막 철거하면서 쌓인 먼지들이 진짜 여기 보시면 하얗게 아주 뽀얗게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.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뭐 입주 청소 하듯이 사람 불러가지고 다 청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네, 저희가 마루 깐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게끔 그냥 테이프를 붙여놓은 건데 저걸 떼면은 그래도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끝낸 방이라서 막 엄청 오래 걸렸어요. 이거 방 하나 하는데 거의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뭐 카펫 뜯고 뭐 바닥에 있는 거 다 닦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까지 다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2층에서 제일 작은 방의 모습인데요. 바닥을 다 했어요. 이거는 테이프 그냥 붙여놓은 거고 이 안에는 안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 카펫 타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걸로 붙이려고요. 여기까지 하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쭉쭉쭉 할 수 있었고 이 코너 부분 자르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. 그래서 그거가 한 몇 시간 걸렸어요. 여기까지. 근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 바닥을 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저거랑 이거 다 깔아서 바닥을 만들 거예요. 아, 거의 2시간? 3시간? 정도 걸려서 아니 2시간 정도 걸려서 이거 했어요. 와 진짜 이거 두 개 까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. 아유 힘들어. 저희 또 홈디포 왔어요. 여기 이제 리턴할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진짜 미국에서 홈디포는 망할 수 없을 것 같아. 장사가 너무 잘 돼. 저희만 해도 지금 일주일에 한 4번 왔거든요. 집이 없을 땐 몰랐는데 있으니까 진짜 홈디포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나무 사보신 적 있으세요? 장 보러 가서? 저희 이거 나무 샀어요, 나무. 이렇게 긴 거.
바닥에 이제 레벨 맞추는 게 있어가지고 필요해서 하나 샀습니다. 저 베이글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제 아침에 가전 제품들 그거를 받았고요.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케아 캐비넛이 온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. 진짜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계속 문제에 부닥쳐요.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닥을 고치고 싶어. 바닥을 그럼 칼펫을 떼잖아요. 칼펫을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글퍼도 떼고 청소도 하고 또 막 구멍도 막고 그런 부가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실제로 깔기 시작하면은 코너는 어떻게 자를지 뭐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할지 이런 계획을 짜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는 거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.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고 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시간이 진짜 많이 단축됐을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마주하면서 그때마다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그 바닥을 까는 것 자체보다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시간이 진짜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.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랄까 좋은 경험? 이게 정말 진짜 좋은 경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뭐랄까 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는 좀 약간 후회를 했어요. 집을 괜히 샀나? 그냥 아파트에 살 걸 그랬나?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을 안 사고 계속 아파트에 살았으면은 그거대로 또 엄청 후회를 했겠지? 우리 왜 계속 아파트에 돈 낭비하고 있나 이러면서. 아 맛있겠다. 이게 핫케이크이고 치즈, 소세지, 계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식 아침을 그냥 버거처럼 만든 거죠. 근데 맛있어요 이거. 핫케이크 달달하니 맛있어. 직원한테 이거 몇 박스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124개. 124개래요. 진짜 미치겠다. 도대체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? 여기 보세요. 난장판이죠 여기. 먼지에다가 아주 그냥. 아 그래도 바닥 깔고 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났어요. 아 그래도 어떻게 하긴 하는구나 이렇게. 저희가 지금 바닥을 깔았는데요. 와 카메라로 보니까 훨씬 어두워 보인다. 이게 조금 더 밝은 회색이거든요. 근데 카메라 봐봐. 되게 얼룩덜룩해 보이지? 이 정도는 아닌데, 실물로 보면. 여기 주방에다가 이 바닥을 깔려고 사왔고요. 지금 이따가 이제 다 된 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선 같은 게 있어요. 그럼 요거에 맞게 얘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은 바닥에 이런 게 있어요. 그럼 요것도 이게 맞춰서 요 사이즈를 재고 잘라가지고 넣으면 돼요.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. 여기가 제일 큰 문제예요, 여기가. 이거 어떻게 잘라? 진짜.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. 싱크대 하기 전 바닥. 이렇게 완료.